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전에 참가할 중국, 러시아 선수들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가리아, 벨라루시, 슬로벤스코 선수들이 왔습니다.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전이 15일 빙상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내각 부총리 존광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빙상휘거협회 위원장인 재종상 기광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2월 원무곡 선율이 울리는 속에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 슬로벤스코의 휘거 선수들이 관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개막사를 체육송 제1부상 김종수 동지가 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축전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이후 국제휘거축전 참가자들의 모범 출연 2월의 봄은 영원합니다가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이 능숙한 회전과 조약 등 세련된 기교 동작들을 펼칠 때마다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